아이폰에는 듀얼 심카드 기능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좀 놀랍지 않나요? 사실 핸드폰에서 듀얼 심을 사용하려면 핸드폰의 소프트웨어가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요. iOS의 소스 코드를 찾아보면 이에 관련된 기능은 전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이 기능을 넣으려면 각 심카드마다 송수신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듀얼 심 모델이 나온다면 그 모델은 더 비싸지게 될 거예요. 네, 지금보다 더요. 또한 이 기능은 배터리 소모율을 높여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듀얼 심 슬롯은 만들지 않기로 한 것 같아요. 대신 최신 아이폰 모델에서는 듀얼 심 슬롯처럼 기능하는 eSIM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두 번째 심카드는 물리적인 카드가 아니라 디지털 카드인 거죠. 이 카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핸드폰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특정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고 eSIM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를 보내줄 거예요. 또는 세부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억하기 쉽게 심카드에 업무용 SIM과 개인용 SIM 등 이름표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바로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이폰에는 뒤로 가기 버튼도 없죠. 물리적인 버튼이 있던 시절에도 홈 버튼만 존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버튼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버튼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휴대폰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전화나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핸드폰을 음소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화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또는 여러 명 있다면 음소거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전화는 들리지 않지만 그 특정한 사람은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를 추가하시겠다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연락처로 이동하여 사용자를 찾은 후 연락처 편집을 누르고 긴급 연락처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음소거 상태에서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건다면 벨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건네줘야 할 때가 있죠. 뭔가를 읽거나 가지고 놀거나 사진 구경을 해야 해서요.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훔쳐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아이폰에는 사용법 유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해당 사용자는 앱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를 활성화시키려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들어가시고 사용법 유도 기능을 활성화하고 암호를 설정하면 됩니다. 사진을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숨길 사진을 열고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 가리기를 눌러주세요. 숨겨진 앨범을 찾으려면 사진에서 앨범으로 들어간 후에 기타 밑에서 가려진 항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건 아니에요. 숨겨진 앨범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영원히 숨길 수도 있습니다. 설정, 사진으로 들어가서 가려진 앨범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원래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걸 끄면 앨범이 사라질 거예요. 다시 불러오고 싶다면 숨겨진 앨범을 다시 켜면 됩니다. 사진에 캡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사진을 찾기 위해 전체 사진을 스크롤할 필요가 없죠? 아, 버스 시간표 사진을 찍으셨다고요? 오, 잘 찍으셨네요. 사진 앱을 열고 위로 사진을 올리면 설명 추가 필드가 표시될 거예요. 버스를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중에 사진이 필요할 경우 전체 앨범을 스크롤하지 않고 검색 필드에 버스를 입력하기만 하면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만들거나 다운로드한 사진이 앨범의 썸네일 사진이 되죠? 썸네일 사진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앨범으로 이동하여 해당 앨범을 찾은 다음 누르고 주요 사진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특정 앱에서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크린샷을 찍으신다고요?
단순히 스크린샷만 찍는 경우라면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디를 봐야 한다고 말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대신 스크린샷에서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기능은 사진에서 확대원으로 특정 부분을 확대시켜줍니다. 스크린샷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려면 크기 및 확대 축소 정도를 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파리에서는 화면에 나오는 부분뿐만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한 번에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 화면을 눌러 편집 모드로 이동하세요. 상단 패널에서 전체 페이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전체 페이지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부분만 자르는 방법도 괜찮지만 캡처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으니 확실히 더 편리하겠죠? 자주 사용하지만 반복해서 입력하는 게 지겨운 문구나 이메일 주소가 있다면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집 주소도 그렇고요. 설정에서 일반, 키보드, 텍스트 대치로 들어가세요. 문구 필드에 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소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제한사항에 전체 주소가 표시되니까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현재 위치를 문자로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보내고 싶다면 현재 위치를 입력해보세요. 현재 위치 옵션이 뜰 텐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주차 후에는 현재 위치를 전송해두면 나중에 차를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숫자를 입력할 때 유용한 팁도 있어요.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1, 2, 3을 눌러 기호 메뉴로 이동한 후 번호를 선택하고 ABC를 눌러 다시 돌아오셔야 했을 거예요. 좀 성가시죠? 대신 1, 2, 3을 길게 눌러보세요. 숫자가 표시될 텐데요. 입력하고 싶은 숫자 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 됩니다. 손가락을 떼면 텍스트 메뉴로 돌아가 입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키보드를 트랙패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트랙패드를 활성화하려면 키보드에서 아무 공간이나 꾹 눌러주세요. 활성화가 되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커서가 움직일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누르면 단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3D 터치 기능이 있는 아이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더 빨리 닫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마 하나씩 쓸어 올리셨겠죠? 가끔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손가락 3개로 밀면 속도가 3배 빨라질 겁니다. 한 번에 탭 3개를 닫을 수 있거든요. 계산기에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전체 숫자를 지우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숫자 입력 부분을 옆으로 밀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를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일정에서 일부 이벤트의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이벤트를 누르고 편집하여 새로운 시간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벤트를 눌러서 다른 시간 슬롯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자려고 할 때 밤새 재생되지 않도록 타이머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계에서 타이머로 들어가 주세요. 시간을 설정한 다음 타이머 종료 시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아래로 스크롤하면 실행 중단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음악 소리가 재생되지 않을 테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겠죠? 믿으셔도 좋아요.